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과거로부터 오는 겁니다.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상처를 무엇으로 볼까에 따라서 이게 접근하는 방법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요즘의 유행이 상처를 심리현상 또는 심리장애 뭐 이 정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심리현상으로 본다 그러면 현상이니까 놔두면 됩니다. 방치하면은 그냥 알아서 또 건강해져요.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심리현상으로 볼 때 방치 또는 수양 혼자 돗 닦는 거죠. 뭐 산속에 올라가서 뭐 편백나무 밑에서 한 10시간 앉아있다 온다든지 뭐 이러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괜찮다 그러면 상담. 심리현상이니까 현상은 시간 지나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심리장애라고 생각할 때는 정신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뭐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고 그래서 되게 정신과 의사나 심리치료사들이 접근하는 것이 이 장애라는 거, 디소더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천들도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정신과 세계 속에서 뭐 진단 내린 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방법만 다른 거죠. 상담을 할 때 예수님의 위로, 뭐 격려, 예수님의 사랑 이래서 뭐 성경 말씀 가지고 세상에 하는 방식을 성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혀 다른 접근이 있을 수 있죠. 상처, 이거를 죄의 결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경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게 강해요. 상처, 뭐 100%는 아니지만 죄의 현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고 그 안에 인격적으로서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접근이 달라지겠죠.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상처 입었다고 하는 것들 들어가 보면은 그 영적인 느낌이 옵니다. 강하게 와요. 이건 영적 문제지 이건 뭐 정신적인 그런 장애나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중간 위치에서 제일 잘 설명해 준 게 스카펙이라는 분이에요. 이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시대의 베스트셀러죠. 거짓의 사람들 그래서 사탄의 실체 이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정신과 의사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만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신현상, 뭐 심리현상, 심리장애 이렇게 접근했겠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닌데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의 문제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심리장애 정도가 아니라 이게 분명히 어떤 인격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죠. 막 갖고 노는 거, 뭐 넘어뜨리는 거 이거는 뭐 이렇게 뇌분석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사람들 이 책을 보면 자세히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존재에 대한 저항 그런 게 영적 전쟁이죠. 여기 다리를 놨어요. 그래서 이 스카펙의 책 내용을 보고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이분은 정리는 잘 못하니까 정리를 했던 분이 그 예수전도단 YM의 딘 셔먼이라는 분이 이걸 정립을 시킨 거죠. 이 내용을. 그래서 그걸 영적 전쟁, spiritual warfare라 그래서 영적 전쟁 론으로 이렇게 이론을 세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문제 제기는 정신과에서 제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스카펙과 딘 셔먼이라는 사역자를 통해서 정립된 얘기들. 그러니까 이게 상처도 영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상처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뭐하고 연관이 있냐? 권위예요, 권위. 원래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으로 대체된 권위가 있어요. 근데 그 권위로부터 실망하고 상처 입은 것이 우리를 지금 현재와 미래를 얽어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거 들은 게 아버지죠. 아버지.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 그건 뭐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 정신과에서 말하는 건데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권위예요. 근데 그 권위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못 가게 만드는 장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뭐 스승이시죠. 아주 존경에 맞이하는 스승인데 예, 말도 안 되는 개차반이에요. 그래서 깨져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권위를 소개하는 모든 과정을 여기서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믿어서는 안 되는 거 믿고 또 하나가 제일 많은 게 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상처죠.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요. 순수하게 사랑했어요. 사랑의 배신 그러나요? 뭐 사랑했는데 그게 가짜였고 배신당하고 그럼 그것도 상처로 남죠. 그 상처가 일종의 자기에게서는 권위였어요. 그 권위가 깨져버리니까 그다음부터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또 그럴까 봐. 또 그런 거에 투영이 돼버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뭐라 그런다고요? 권위. 근데 이 권위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접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이 거짓 선지자가 던져준 이 가짜 권위를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이제 미래를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망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얽어매 가지고 우리 현재와 미래를 조종해 나간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인격적인 걸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사로잡아 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4절 한번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격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인격이신 하나님, 또 다른 인격이 성령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이길 수 없다. 이게 영적 전쟁의 어떤 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방식이 뭐냐? 그러니까 딘 셔먼의 이론인데 그 세 가지를 얘기해요. 3R이라고 해서 3R, 세 가지 R인데 첫 번째는 recognition, recognizing, 그러니까 뭐래? 간파한다. recognizing. 두 번째는 refusing. 뭐죠? 거절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resisting. 그래서 이게 3R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마귀로부터 오는 공격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예요. 그죠? 그 recognizing, 간파하는 거. 지피 지기면 백전 불패. 이런 얘기 있죠. 그 마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고. 안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니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refusing, 거절해야 돼요. 한 번 거절하면 능력이 생기고 두 번 거절하면 엄청 가속이 붙고요. 세 번 거절하면 막이 박살나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면 성령에 던져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거절, 거절, 거절하는 거예요. 세 박자만 하면 돼요. 그럼 박살나요. 어떤 문제든지. 거절하는 거, refusing.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죠. 마귀는 뭐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 resisting, 그죠? resisting. 우리가 계속 저항해 나갈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recognizing. 이거는 마귀의 전략을 간파하라, 지피지기하라 그런 얘기죠. 마귀는 어떤 존재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마귀와 그 전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도둑이거든요. 마귀를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도둑이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우리가 안 되기를 원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마귀는요 우리가 안 되게 만드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못 살게 굴지 그러는데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우리가 안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방심하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평화롭게 사는 게 아니고 마귀가 존재하고 우리에게 옛날의 상처, 옛날의 죄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우리가 안 되기를 원하는 세력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대부분이 안 돼요. 왜? 마귀 때문에. 마귀가 안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잘 보세요. 마지막에 가면 다 죽이고 멸망되는, 마지막 지옥 다 버리잖아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온 것, 선한 목자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시는 일은 뭐예요? 생명 주시는 거예요. 생명. 생명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죽임을 이기는 힘이고 날아오르는 힘이고 생명이 있으니까 치유가 되는 거죠. 생명 없으니 무슨 치유가 되겠어요? 죽은 걸 치유한다 그러나요? 아니죠. 치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충만해져요. 생명이 저항력 아니에요? 저항력이 있고 면역력이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더 풍성히 한다.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를 간파해야 되는데 recognizing. 그 마귀를 간파해야 되는데 마귀가 어떤 것으로 공격하느냐라고 할 때 그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생각, 마인드. 두 번째가 거기 표현에는 마음이라고 해야 돼. heart라고 그랬는데 우리 번역하기 감정에 가까워요. 이 heart, 감정.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 가슴에 있는 감정. 그리고 나중에 발에 해당, 입에 해당하는 말이죠, 말. 이 세 가지 영역의 공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과 감정과 언어. 마귀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는 것을 간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인데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한다 그러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귀가 이렇게 단서를 줘가지고 남이 던져준 거를 내 생각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라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심었다고. 누가요? 마귀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핀셋같이 마귀가 이렇게 생각을 넣는다고요. 생각을 넣으면,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크질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생각은 마귀가 던져준 생각이 더 많아요. 그래서 생각으로 살지 말고 우리는 뭐로 살아요?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아멘하고 나아가면 무조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생각이 얼마나 뻔한 거냐 하면요. 여러분, 요즘에 뭐 주식 투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개인 주식 투자하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뭐 한두 번이야 뭐 돈을 벌 수지 모르지만 인간은 그러니까 아예 투자해놓고 잊어버리든지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야 사실은. 그죠? 어쨌든 간에 뭐라든 간에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두려움과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행동 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욕심이 있을 때 행동하면 안 되고 두려움이 있을 때 행동하면 안 돼요. 근데 욕심이 있을 때 행동 제일 많이 하고요. 두려움이 있을 때 행동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 그러잖아요. 최악이 뭐냐 하면 고점 매수, 제일 비쌀 때 사. 그리고 저점 매도, 제일 쌀 때 팔어. 혹시 웃는 분이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상하게 내가 팔면은 올라. 내가 사면 내려. 그래서 그것도 만회하겠다고 레버리지 걸어가지고 또 물타기라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한 배 망할 거 곱하기 5로 망해. 그래서 폭삭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그게 자기 딸에는 지혜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정상적인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생각이라는 건 욕심이고 생각이라는 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생각 중에 대부분이 뭐예요?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되게 두려운 거 생각하죠. 근심 걱정 게 뭐예요? 두려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뭐 이러다가 나 뭐 장가도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취업도 못 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늙어 죽는 거 아닌가? 뭐 이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뭐 어떻게 될까?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두려움이지. 또 아니면 욕심이죠. 아, 이번에 기회가 왔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그냥 손만 대면 다 되는 건데. 이런 기회를 놓치면 끝나는 건데 뭐 다 욕심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없고 욕심도 없는 것은 사실은 컴퓨터나 AI죠. 그죠? 그래서 못 당한다고 인간이. 근데 대부분의 생각은 누가 주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간파하라는데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세상이 예측도 못하고 마귀가 예측도 못하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야. 막 사는 거야. 말씀대로 막 살다. 이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말씀 붙들고 막 사는 거야. 그거 마귀가 못 당해요.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앞에 야바이꾼이 왔어요. 맨날 이렇게 두 개 갖다 놓고 반반이에요. 맞으면은 두 배 준다는 거예요. 뭐 딱 하는데 우리 애들이 다 속았어. 그 돈 안 내고 할 때는 다 맞춰요. 이거 할 때 이게 이거 해요. 그러면 거기 있고. 근데 저는 저게 마귀라고 생각을 했어요. 속이려고 온 거지. 그래서 저는 절대 안 쳐다보고 확률 게임했어요. 그냥 눈 딱 감고 아무거나 골랐어요. 딱 세 번 했거든요. 한 번 걸 때 10원, 두 번째 할 때 20원, 세 번째 할 때 40원. 당시로서는 지금으로 벌써 한 뭐 몇천 원 정도 될 거예요. 그죠? 천 원, 2천 원, 4천 원 정도 될 거야, 가치가. 그렇게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당할 수가 없는 거지. 얘는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죠. We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살잖아. Not by sight, 보는 걸로 아니고. 그러니까 세 번 정도 하면 한 번은 걸리겠지, 확률적으로. 제가 그거 한 세 번, 네 번 했었는데 한 번도 잃은 적 없어요. 그런 식으로 세 번 하니까 아저씨가 크게 당해서 나한테는 하지 말라고 나가라 그러더라고. 너 가 그러더라고. 욕먹고 따랐어요, 욕먹고. 그죠? 마귀를 대적하니까 승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장은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본다고 하는 것만큼 약한 게 없는 거예요. 마귀는 보는 걸로 다 속여요. Not by sight. 보는 걸로 가면 다 속게 돼 있어. 그러니까, we live by faith. faith가 뭐예요? 말씀대로, 하나님대로,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아, 오늘도 그 옳지 않은 청지기 얘기 나오잖아요. 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죠? 자기 청지기다. 그죠? 언제나 해고 당할 그 위험에 처해 있다. 해고 당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권한 남아 있을 때 다 탕감해 주고, 그죠? 다 도와주고. 그러면 사람이 인심 얻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은 세상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거를. 하나님 무한대로 재산 갖고 계신 분이니까 잘했다. 내가 그거 하라고 너 보냈잖아. 이거 세상이 이거 감당 못 해요, 이런 사람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감당 못 한다 그러잖아. 예측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헛똑똑이 뭐 이런 표현 쓰죠.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단기적으로는 똑똑한데 장기적으로는 망할 길이에요. 왜냐? 그 생각을 마귀가 가지고 놀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그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기 때문에. 생각으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거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훈련. 또 하나는 감정인데, 감정은 뭐 금요철회 때 말씀하고 똑같네요. 사무엘상 23장. 그 다윗에게 무슨 훈련이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만들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래서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야. 사무엘 의지할 거 아니야. 제사장 아이멜렉 의지할 거 아니야. 적의 적은 우군이니까 블레셋 아기스 왕 의지할 거 아니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훈련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일라 백성 위기 가운데 있는 걸 도와줬습니다. 생명 걸고 도와줬어요. 그럼 우리는 약간 기대하죠.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이놈들은 우리 편 들 거야. 그런데 그일라 백성이 배신해요. 밀고해요. 다 여기 있다고. 밀고 한다고. 그런데 그 정보를 듣고 기도하면서 정보를 듣고 다윗이 쿨하게 그냥 떠나가 버려요. 뭐 그래서 그일라 백성 이놈들 이럴 배은망덕한 놈들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보통 사람들 같은 분노하고 열받고 그 분노하고 열받는 거 처리하느라고 며칠 보내겠죠. 다윗은 그게 없어요. 쿨해요. 왜?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도와주고 끝내버려요. 하나님이 갚으시겠지 하고 그냥 갚아요. 쿨하게 피해버린다고. 무슨 얘기예요? 감정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수가 뭐냐면은 맨날 감정 갖고 못 견뎌하는 거예요. 맨날 열받고 분노하고 그죠? 맨날 부글부글 끓고 억울하다 그러고 이럴 수가 있냐 그러고 이게 교회냐 그러고 이게 말을 할 때나 얼굴이나 글이나 이게 다 보면 알잖아요. 감정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Recognizing. 마귀가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논다라는 것을 Recognize 하라는 거예요. 간파하라. 생각을 가지고 장난친다. 간파하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막 살기.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결국은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망하게. 감정을 제일 망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막 쳐다보면 절망에 빠지잖아요. 이거 어떡하나. 가슴이 철렁하고. 그 애틀란타에 제일 그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찰스 스탠리라고. 찰스 스탠리. 그 아들이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아들이. 앤디라고. 지금도 아들이 또 목회 더 잘해. 설교도 되게 잘해. 앤디라고 책도 많이 쓰고 하는 앤디 스탠리가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 찰스 스탠리 목회하다가 되게 어려움이 빠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막 목회 때려칠 만큼 이게 어려울 상황이 차야 되잖아요. 그때 그 교회에 원로쯤 되시는 장로님은 아닌 것 같고 어떤 노인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올드맨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어떤 노인이 와가지고 설명해 주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 그림 한번 보시고 느낌을 한번 보세요. 그게 뭐냐면 루벤스가 그린 그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거든요. 루벤스. 그래서 뭘 봐요? 그랬더니 뭐 계속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뭐 사자가 보이네요. 또 뭐가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다니엘이 다리 꼬고 있네요. 또 뭐가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왜 우통 먹고 있지? 뭐 이런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쭉 얘기하다가 그래도 안 보이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핵심을 보시라고. 주변에 득실되는 사자를 쳐다본 게 아니라 다리 꼬고 고개를 들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쳐다보고 있더라고. 이게 사자굴에서 나왔던 다니엘의 능력이라고. 거기서 찰스 스탠리가 힘을 얻고 목회의 큰 위기 가운데 벗어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자처럼 감정이 눌리게 돼 있어요? 안 눌리게 돼 있어요? 눌리게 돼 있죠. 근데 그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 모르세요? 예, 이게 사자굴인데 지금 못 쳐다보세요. 어쩜 이렇게 쪼다같이 쳐다보는지. 그죠? 예, 이렇게 이게 나름대로 무섭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막 이러고 눈초리가 뭘 쳐다봐요? 사자 안 봐요. 뭘 봐요? 하늘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게 찰스 테니가 일어났던 루벤스 작품이에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면서 이기는 길이 뭐예요? 감정이죠. 감정. 감정.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위로와 힘을 얻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거죠. 8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리고 사자 이런 거 쳐다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recognizing 마귀의 공격을 간파하는 거예요. 생각 공격한다? 그럼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다. 감정을 공격한다?
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거다. 성령이 보라는 거, 성령이 조명 현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은 껌껌하면 안 보이잖아. 근데 이렇게 빛을 비춰주면 그걸 보잖아요. 아까도 그 루벤스 작품 보세요. 빛이 들어오죠. 성령이 빛이 있는 것을 보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뭘 봐야 될지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Illumination of Holy Spirit, 성령의 조명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성령이 보여주는 걸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간파라는 간파. 그리고 세 번째는 언어인데, 말인데, 말은 도장찍기예요. 사인하는 거. 여러분, 이게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이게 함부로 아무데나 사인하면 안 되죠? 그 지금도 교인 가운데 한 1% 정도, 100명에 1명 정도 큰 어려움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연대 보증서 가지고 망한 집 되게 많아요. 어떤 집은 연대 보증서 가지고 20년을 갚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나가고 관계는 관계대로 깨진 거예요. 되게 그 가족들 보증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동생 같은 오빠 보증 썼다가 망하고, 뭐 동생 보증 썼다가 같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완전히 다 날려버려 가지고 집안 전체가 다 이렇게 흔들흔들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깨닫는 거죠. 우리가 금융에 너무 무지해서 그래. 그리고 금융 옛날에 그런 보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함부로 사인하는 거예요. 함부로 그냥 정에 의해서 뭐 안 할 수 없으니까. 말이 사인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든 간에 내가 인정 안 하면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너 실패자야, 너 루저야, 너 하나님이 버린 자야, 너 말도 안 되는 자야. 세상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시편에 있는 다윗을 보십시오. 욥에 있는 욥을 보십시오. 인정해? 안 해요? 안 해요. 절대 사인 안 해요. 너 죄인이라고 인정해? 사인 안 해요. 그죠? 너 죄의 결과라고 인정해? 사인 안 해요. 아내가 와가지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사인 안 해요. 그죠? 무슨 아줌마가 그런 소리가 뭐야? 뭐 이러면서. 그죠? 아줌마라 그러진 않았죠. 어리석은 여자요.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 하나님이 복을 내게 주셨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입술로 사인 안 했다. 성경이 그렇게 나오다고요. 입술로 사인 안 했다. 지금도 보면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막 공격을 해. 그러면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그거 사인한 거잖아. 그럼 그대로 되는 거라고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입술로 사인하게 만들어. 민수기 14장 보면 뭐가 나와요? 우리 죽겠다 죽겠다 사인하잖아. 그죠? 환경 찾아보고 우린 죽었어. 그랬더니 사인했어? 죽여주마. 다 죽잖아요. 그래서 말이 시가 된다 그러잖아. 말을 하지 마. 말은 사인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온다 그러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승리해. 로마서 8장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사인했으니까.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니라. 사인하면.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만 사인해야지 마귀의 문서에 대해서 사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사인하지 말라. 함부로 인정하지 말라.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라는 죄의 상처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데 레코그나이징, 간파라는 거예요. 생각을 공격한다? 그죠? 생각은 대부분 마귀가 던져주는 거예요. 두려움 아니면 욕심. 생각대로 살면 망해요. 말씀대로 막 살라. 그리고 감정이에요. 분노하면 끝나는 거예요. 쿨해져야 됩니다. 그죠? 성령 바라보고 가야 되고. 그 다음 언어죠. 함부로 절대 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항상 교회를 공격하거나 성도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입으로 시인하면서 배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입으로 부인하라고. 그게 왜 중요한 거죠? 사인한 거기 때문에. 목숨 걸고 사인 안 했어요, 전부 다들. 무슨 소리냐고.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신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마귀를 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뭐를 공격해요? 생각 공격해요. 뭘 공격해요? 감정 공격해요. 뭘 공격해요? 언어를 공격해요. 근데 지금도 안 되는 인간들 보면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맨날 생각만 해. 기도는 안 하고. 그죠? 말씀도 안 듣고.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이게 컨트롤이 안 돼. 그러니까 자꾸만 감정 표출을 해. 그죠? 맨날 분노하고. 분노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입술로. 말하는 거 보면 참 꼬라지가. 저런데 자꾸만 사인하니 너 보증서 가지고 망하듯이 너 한 10년을 망했겠네. 마귀가 계속 요청할 거거든. 너 사인했잖아. 사인했잖아. 마귀를 간파해야 돼. 레코그나이징.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럼 마귀의 내용을 간파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단계 뭐예요? 리퓨징. 거절하는 거.
거절하는 것도 이 순서예요. 그죠? 하나씩 하나씩 거절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에게 생각을 주잖아요. 근데 여기 거절하는 거 보면 그 가이사랴 빌립보 문답에 나오잖아요. 뭐 나를 누구라 하냐 문답할 때 거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천국의 문 이런 게 나오고 음부의 문 나와요. 음부의 문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음부의 권세라고나 했는데 그 영어성경 NLT나 이런 데 보면요. The gates of Hades라고 나와요. Hades. Hades가 지옥이거든요. 지옥의 문, 문들. 그 지옥의 문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럴 때도 The gates of Heavenly Kingdo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것도 gates의 문의 문. 두 가지 문이 있죠. 천국의 문이 있고 지옥 문이 있고. 그러니까 두 개의 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마귀가 주는 생각 거절하는 거죠. 지옥에 들어갈 만한 생각들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주는 생각들을 영접하는 거. 성령이 주는 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죠. 말씀을 영접하는 거. 그래서 말씀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하냐 그러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새벽 기도 한다는 건 기도도 되지만 말씀을 듣잖아요. 하루의 시작을 말씀을 듣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갈 거 아니야. 근데 뭐 여러분 머리도 별로 안 좋을 건데 밤에 늦게까지 자면은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막 안 잘 거 아니야. 막 이상한 드라마 보고 뭐 귀신 나오는 거 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걸로 마귀가 얼마나 마귀 부흥이 아니야? 거기다 온갖 생각 다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부부의 세계는 불륜의 생각 뭐 어떤 거 뭐 살인하는 생각 뭐 좀비 나오면 좀비 생각 그 온갖 쓰레기 같은 생각 다 품어놓으니 밤에 잠이 와.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큐티하고 그죠? 또 이게 또 마귀의 부흥회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마귀 영이 와가지고 또 안 재우면서 계속하고 그러니 뭐 실패죠. 진짜 밤에 대통령이 와가지고 밤을 지배해버리잖아. 그 망해요. 그 망한다고. 그건 볼 것도 없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새벽에도 나온다 그러면 뭐 하루 이틀 피곤하면 돼요.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잖아요. 말씀 듣고 막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그날그날 그 말씀대로 막 사는 거예요. 말씀 못 들고. 그리고 살 수 있는 힘을 들어 기도하고.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 거절하는 방법 중에 최고는 새벽 기도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죠? 그 다음 마귀가 감정을 공격한다고 그러잖아요. 감정을 공격할 때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공격하면은. 아니, 우린 감정으로 안 살고 말씀을 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니까 다윗과 같이 될 수 있죠. 쿨해지잖아. 감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 이상한 행동들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일날 백성들이 도와줬는데 배신을 해. 우리 제일 있는 게 배신감 아니에요. 배신했다고 막 부들부들 떨고. 아, 원수가 배신하는 것도 뭐 쿨하게 가는데 뭐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했는데 더 힘든가 그게? 난 모르겠어. 난 그런 배신을 안 당해봐서. 더 힘들지도 모르겠어. 내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하여튼 간에. 그래봐야 개인이잖아. 개인이 뭐 하는 거 뭐 이렇게 죽을 일이야. 그죠? 사울보다 더한 원수가 있나? 그죠? 그런 것도 와가지고 막 그러는데. 쿨하잖아요. 그 일라 백성은 어려울 때 생명 걸고 도와줬는데 이놈들이 배신을 하네. 만약에 그거 갖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감정으로 했다 그러면 다윗은 제가 볼 때 그 고혈압으로 죽었어. 그죠? 그 혈압 올라가가지고. 근데 쿨하잖아요. 뭐 도와주는 거지.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야? 사랑해주고 끝나버리는 거지. 뭘 믿어? 하나님만 믿지. 그리고 쿨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배워야죠. 감정. 그래서 에베소 같은 데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분노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할 길을 피하라고요. 분노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죠? 하나님이 더 주실 거 바라보고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기대도 헛된 기대하지 말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화되어가면은 분노심이 점점점 사라져요. 교회가 막 은혜가 충만해지면은 화내는 사람들이 자꾸 없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이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자꾸 분노하면서 하는 거 보면 아직 멀었어요. 그죠? 성령의 사람은 분노로 일 안 해요. 이제 쿨하게 가는 거지. 그 다음 말인데 뭐 성령이 주시는 언어 되게 중요한 거죠. 친절한 언어 써야죠. 우리가 가까이 지내면 잘 알잖아요. 잘 아니까 가까이 지내 잘 안 할 때는 유리한 게 있죠. 잘 활용하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알잖아.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 안 하고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좋아지겠죠. 그게 성령의 사람이야. 근데 반면에 마귀의 사람은 어떤지 알아요? 가까이 지내면 잘 알겠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건 죽어도 안 해. 그리고 싫어하는 거 있죠. 그 슬슬 건드려.
그 막 열받잖아. 그게 마귀의 종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할, 그러니까 언어도 그래요. 좋아할 언어, 좋아할 행동 이런 거 하라고요. 좋아할 거, 좋아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면 싫다 그러는 걸 알면 절대 안 해요 그거. 좋아하는 거 자꾸만 하고. 조선시대 때 김만덕이라는 백정이 있었대요. 이렇게 소고기 파는 백정계 소 푸주칸이라 그러죠. 소 파는 소고기 파는 거. 근데 두 양반이 와가지고 만덕아 한 근 나오. 그리고 한 사람은 김서방 한 근 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만드가 한 근 다오 하는 사람은 600g을 줘야 되는데 550g을 주고 김서방 한 근 주시오 그런 사람은 한 700g 줬어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보이니까 그 550g 받은 사람이 열받지. 야 임마 우리 똑같은 돈 내는데 한 근 달라고 그러는데 왜 나는 요만큼 주고 왜 쟤는 저렇게 많이 주냐 그랬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처음 거는 만드기가 싸운 거고요. 두 번째 거는 김서방이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만드가 이 백정놈아 그러면은 450g 나와요. 근데 김서방 주십시오 그러면은 기준보다 더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 이거 지혜잖아요, 지혜. 그죠? 이게 언어.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존재,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안다 그러면 좋은 거 해줘야지. 나쁜 거 해주면 안 되겠죠. 이게 refusing, 거절하는 거예요. 그죠? 마귀가 던질 때마다 거절하고 거절하고. 모세에 대해서 11장 24절 보니까 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생하는 걸 더 좋아했다. 이게 모세의 능력이에요. 모세 어떻게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는 훈련. 거절 하면서 큰 힘을 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굴복 세 번만 굴복하면 여러분 배신자 돼요. 배교자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refusing, 거절하는 능력, 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의 승리는 뭐예요? 알아야 되죠. 간파하라. recognizing.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거절할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구조적인 문제예요. 마귀가 약점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 그러니까 resisting. resist, 그죠? 이렇게 저항하라는 거예요. 물리쳐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치는 방법이 뭐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게 뭐냐? 여기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간단히 할게요. 기도하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래서 설명을 해요. 디셔만은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걱정하는 게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두려워하는 게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변화해 뭐가 되라고? 기도가 되라.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승리하는 길이고.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의 언어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 감정이 막 묻어나오는 거. 그거 쓰지 말고 믿음의 언어를 쓰래요. 그죠? 응가금은 내게 없거냐.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언어가 내가 주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싸움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17장 45절 사무엘상 다윗의 그 언어 이런 거 배우라. 이런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에는 삶이에요. 미숙한 사람은 정보를 얻은 것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사용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은 정보를 주신 걸 가지고 도움을 구하고 극복하는 데 사용한다고. 지금도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성숙한 훈련을 못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만 이렇게 덮어버리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게 막 암이 걸리셨어요. 중병에 걸렸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미숙한 집안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 암 말기라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셔. 그래서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돼. 라고 해요. 그래서 소화불량이에요. 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 그래서 회개할 기회 또 마지막 그 자기 파이어 당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을 하나도 못하게 만들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사실은 암이었어 그래요. 불효자도 이런 불효자가 있어요. 이게 죽일 놈들이지.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의 기간을 다 박탈해버린 거 아니야.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미숙해서 그래요. 미숙해서 그래요. 진짜는 뭐예요? 성숙하면 뭐예요? 정보가 있으면은 물론 뭐 그 조심스럽게 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빠른 시간에 알려줘야죠. 지금 아버지 상태가 이렇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이렇습니다. 의사의 얘기는 이렇게 잘 준비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 최악의 상황은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붙들고 그죠? 최소 이 정도 남았고 최대 이 정도 남은 것 같으니까 이제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게 성숙한 거죠. 삶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우리도 해고 통지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해고 통지 안 받았습니까? 얼마나 더 살라 그래? 통지 이미 받은 분도 있어요. 아직도 확인 안 해봐가지고 매일 안 읽어와서 그런 거지만 너 해고 이거 통지 받은 사람 있어. 그리고 아직은 주님께서 이게 샌딩 안 눌러서 아직 안 온 게 있고 이미 다 짜놨는데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언제나 청지기 의식을 갖고 해고 통지 받은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뛴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 삶 자체를 정해서 이게 다 깨버리는 거예요. 삶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상처라 그러는 거, 과거 이런 걸 가지고 간단하게 뭐 심리 현상이다, 뭐 심리 치료다, 뭐 이 정도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인격체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간파하고 그 다음에 거절하고 거절하고 구조적으로 그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항해자 찬양하겠습니다.